닥터 지킬 앤 미스터 하이드 세 번째 소비입니다. 웰은 앞에 나오면 뜻이 없죠. The two, 그두 명이 bump 충돌하다. 놀이공원에 가면 범퍼카가 있죠. 막 부딪히는 자동차 말입니다. 범퍼가 충돌하답니다. bumped 충돌했다. into 뭐뭐 안으로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충돌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진 않죠. 충돌해서 서로의 안으로 들어갈 정도였다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부딪히다 할 때, 맞닥뜨리다 할때 into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맞닥뜨렸다, 쿵 하고 부딪혀서 서로의 안으로 들어갈 정도였다. And the child, 그 아이는 fell down. Fall, fell, fallen. 넘어졌다, 아래로. Then, 그때. A terrible, 끔찍한. thing, 것이 happen, 발생하다, 일어났다, happened. The man, 그 남자가 calmly, 에리 소리가 안 나죠? calm, 차분한, 침착한, 침착하게 walked, 여기도 에리 소리 안 나죠? walked, all, 모든 강조일 뿐입니다. over, 뭐뭐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만든 문법 하나가 있는데요. 동사 뒤에 있는 말은 동사의 결과입니다. 걸었더니 그 아이의 몸 전체를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걸어서 밟고 지나갔다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게 무거운 부츠들을 가지고. 부츠가 오른쪽, 왼쪽 두 개죠. 그래서 S가 항상 붙습니다. 부트, 부츠. Leave, left, left. 두 가지. 떠나다, 그리고 남기다. 남겨두었습니다. 또는 떠났습니다. Her, 그녀를. Leave는 뒤에 사람이 나오고 상태가 나오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뭐 leave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들이 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특히 leave는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녀를 scream, 비명을 지르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Underground, 땅 위에. It wasn't, 그 이었습니다. 한 inhuman. 비인간적인 thing, 것이었습니다. to 뭐뭐 하는, 뭐뭐 할, 사람이 할 만한 비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말로 해석이 잘안 되죠. 네, thing to do라고 습관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I ran. 나는 뛰어갔습니다. After, 뭐뭐를 쫓아서. After가 뭐뭐 후에, 뒤에죠. 근데 시간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계속 쫓아가다 할때 af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The man, 그 남자를 쫓아서. Caught, catch, caught. 에이유는 오 소리 나는데요. 북미 사람들은 오 소리를 아로 바꿉니다. 그래서 카트라고 했는데요. 주변에 북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계시거든. 그분들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카트라고 했는지요? 네, 하여튼 사전상으로는 카트라고 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힌크를. And fetch. Fetch, 데리고 왔습니다. 브링과 뜻이 같은데요. 다른 점은 브링은 데려오다. 패치는 가서 데려오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Fetched.
데리고 왔습니다. 힘, 그를, 백은 이렇게 같은 의미죠.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대어는 동사 앞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was 있었다. already 이미. a small 작은 crow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around 뭐뭐 주변에. the screaming. ing도 두 가지, 겉하고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입니다.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이 주변에. The man, 그 남자는 was, 이었습니다. 완벽한, perfectly, 완벽하게. cool, 침착한. 이전에 calm이란 단어를 지금 사용했거든요, 작가가. 그래서 다른 단어를 바꿔 쓴 겁니다. 문학이란 같은 거라도 다른 단어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문학입니다. But 그러나 he gave, given 그냥 주었습니다. 동사 뒤에 사람이 나오고 물건이 나올 때 뭐뭐에게 뭐뭐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었습니다. 나에게 a very 매우 evil 사악한. look은 명사로 표정입니다. 사악한 표정을 주었습니다. which는 이제 관계대명사인데요. 앞에 콤마가 있고 관계대명사 which는 and is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made, make, made, made. 만들었습니다. 나를 feel, 느끼다. 영어의 가장 큰 법칙이죠.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반드시 뒷동사 앞에 to를 써야 됩니다. to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make는 뒷동사 앞에 to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던 거에서 to를 뺐기 때문에 동사 원형만 보입니다. 느끼도록 만들었다. 폭이 메스꺼운. 인더 스토머크. 스토머크는 위인데요. 크게 배라고도 합니다. 배 속이 메스껍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The child's 아이의 family 가족은 then 그때 arrive 도착하다. arrive 도착했습니다. and also 또한 의사도 도착했습니다. The child 그 아이는 had been 과거 분사 앞에 had나 have는 저희 한국말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대신에 의미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과거 분사 앞에 had는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have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e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샌드. 보내다, 보냈다, 과거분사. 과거분사 앞에 비동사는 수동태. 보내어지다. 보내어진다, 보내어졌습니다. to 뭐뭐 하도록. fetch. 가서 데려오도록. the doctor. 그 의사를.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sick 아픈. neighbor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새벽 3시에 어린 소녀가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 위에 있었단 말은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홈 뜻두가지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Again, 다시. The child. 그 아이는 is more. more하고 되는데요. 둘이 비슷한데, 이 정도입니다. 비슷한데, 그거라기보다는 이 정도. Frightened. 겁주다. Frightened. 겁먹은. 겁을 먹었습니다. Hurt. 상처받은, 상처 입은. 상처 입었다기보다는 겁을 먹었습니다. said doctor. 말했습니다. 그 의사가. And that. 그리고 그것이. 주어인데요. 알수 있는 이유가 콤마 때문입니다. 주어 다음에 콤마를 자주 찍고요.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콤마를 찍습니다. 그것은 이었습니다. The end. 그 끝이었습니다.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You will think,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겠지? But 그러나 you see 있잖아, you know 있잖아. 무슨 말을 시작할 때 그냥 쓰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You see 있잖아요. I had taken, take, took, taken. 데려갔습니다. 헤드를 쓴 이유는 이미 데려갔습니다. 또는 가져갔습니다. 이미 가져갔습니다. A violent, 난폭한. dislike, 혐오. 싫어한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to 누구누구에게, 뭐뭐 쪽으로, the short man, 키가 작은 남자 쪽으로. 그 남자를 이미 싫어해 버렸습니다. So had the child's family. So do I. 나도 그래. Do는 일반 동사의 대표입니다. Had taken? 가져갔다. 이때 had는 그 전에 이미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동사의 뜻입니다. 조동사하고 비동사는 So do I 할때 do를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들어갑니다. 결국, So do I? 나도 그래. So had a child's family. 그 아이의 가족도 그랬다. 그 아이의 가족도 무지 싫어했었다. 그 키가 작은 남자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 그것은 was 이었습니다. Only. 그저 natural. 당연한. 당연히 당연한 거죠. 자기 아이가 부춧발로 짓밟혔는데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But 그러나 the doctor 그 의사 사람 대우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죠. seem 보이다 seemed 보였던 그 의사 a quiet 조용하고 kindly kindly는 kind와 뜻이 같습니다.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 의사가 주어 다음에 콤마, 동사 앞에 콤마, was 이었습니다. also 또한 look 보다 ing 때두 가지 겉 하고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 보고 있었습니다. at 작은 점 뭐뭇을 our 우리의 prisoner 잡은 사람 붙잡은 사람 우리 붙잡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with 뭐뭐를 가지고 murder가 살인인데요. 살인을 가지고 이상하죠. 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기를 가지고 in his eyes 그의 눈들 속에 the doctor 그 의사와 and I 나는 understoo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해했습니다. Each other, 서로를 perfect, 완벽한, perfectly,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Together, 함께, we shouted, 소리치다. 소리쳤습니다. Shouted. 작은 점, 누구누구에게. The man, 그 남자에게. And told, tell, told, told. 말했습니다. 텔은 말하다 중에서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누구누구에게가 붙는 단어입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뒤에 말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세 써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We would tell. would 뭐뭐일 것이다. 말할 것이다. This story. 텔은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뭐뭐에게죠. 사람이 아니면 뭐뭐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말할 것이다. All of London, 모든 런던 너머에, 모든 런던에 다 걸쳐서, 전체의 런던에. So 대신 둘이 붙어 있으면요,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His name, 그의 이름이 would be 뭐뭐일 것이다. Hate, 증오하다. Hate it.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 수동태. 뭐뭐 당하다. 증오함을 당하다. 증오함을 당하도록. Dr. Jekyll and Mr. Hyde. 세 번째 소비였습니다.